동물이었어요. 똥머리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성폭력처벌법 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신체 그 자체만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쟁점입니다. 1심과 2심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즉 재촬영도 포함시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신체 그 자체만 해당한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신체를 촬영하면 유죄지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시 촬영하는 건 죄가 아니다. 자네가 판사라면? 대법원 쪽입니다. 형사처벌은 죄형 법정주의를 엄격히 지켜야 하는 만큼 유추 해석을 자제해야 하니까요. 아니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석할 때 신체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까지 포함시킨다면 이 학생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과 이 학생의 사진에 키스한 것이 동일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게 아니다. 악용 가능성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시는 거라면 이 사건 이후에 신체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재촬영한 복제물도 포함되는 걸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8년에. 즉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문의 문제로 보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차군. 사실차? 신입생 중에 사실차 합격이 있다더니 대박. 네, 한준입니다. 자네 이름을 내가 기억하게 하려면 더는 다른 학생의 대답할 기회를 뺏지 말아야 할 거야.